지난 시간에 AAOOO 배우셨잖아요. 요들은 정말 A하고 O가 전체 다예요. 한 85%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배우신 거거든요. 자, 오늘은요. 제가 조금 어려운 거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바로 이 노래예요. 줄줄줄줄 흐르는 요로레디 요레디 요레디리리 산골짜기 찾았어 요로레디 요레디 요레디리리 즐겁게 거닐면 요로레디 요레디리리 내 마음 항상 즐거워 요로레디리리 이런 노래거든요. 이 뒤에 이제 요들이 쇽쇽쇽쇽 나올 거예요. 이 요들은 제가 뽀뽀뽀 시절에 정말 제일 많이 부르던 노래거든요. 우리나라 국민 요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아이, 아이. 그렇지, 그렇지. 아주 시키지 않아도 잘 따라서 하시네. 에이, 에이. 너무 잘하셨어요. 오이, 오이. 와우. 이은경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야채가 뭘까요? 5천 국어까지 다 알아맞히세요. 어머나, 저 오이 좋아해요. 아우, 아우. 이거 영어로 하면은요. Brother 요들이에요. 오, 모르셨죠? 제가 만든 거예요. 에우 에우 오우 오우 기억나시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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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안 움직이고 오우 오우 하면 요들이 된다 그랬어요. 애 안에 이 있다, 오 안에 우 있다, 너 안에 나 있다. 요들은요 한 통속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웃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요 A O 와 레이띠오를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레이띠오 에이 에이 똑같죠? 오의 중에서 이오가 여기 나오거든요. 이오 제가 오늘은 좀 심각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잘 들으세요. 자, 제가 분필을 들었습니다. 이게 가슴 소리예요. 그리고 이게 머리 소리예요. 그런데요 이 요들을 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어, 에이, 어, 에이, 어, 에이, 어,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상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오가 분명히 소리가 나줘야 되거든요. 가슴 소리는 가슴, 머리 소리는 머리,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데 가끔 이게 자기 자리를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요. 에이, 가슴 소리, 머리 소리가요. 자, 이게 남편이에요. 우와, 이게요? 아내예요. 애 서방하고 이 여사하고 한 통속이에요. 딴 통속이에요. 한 통속이었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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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에이 에이 그럼 요들 안 되거든요. 에이 에이 한 통속이어야 돼요. 아주 금슬이 좋아야 행복하거든요. 아, 여기도 오 서방 우 여사 둘이가 부부잖아요. 이 두 부부는요 다 한 통속이야. 그죠? 오오오 얼마나 금슬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A 부부하고 O 부부하고 캠프를 갔잖아요. 그런데 요들이 레이디야 레이디야 그러면 될까요? 레이디오 레이디오 이러니까 요들 같잖아요. 어머나, 애서방 이 여사 오서방 우 여사가 캠프를 가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장작이 떨어진 거예요. 어머, 장작을 구하러 가야 되네. 하필이면 애서방하고 우여사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애서방이 미안하니까. 아이고, 여보, 이 여사 자기가 가서 장작 좀 구해와. 이 사람 미안하니까 어머 자기 장작 좀 구해와. 그래가지고 이 여사하고 오서방이 장작을 구하러 갔어요. 이거 같은 부부예요? 다른 부부예요? 다른 부부잖아요. 갔네. 장작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장작이 어딨나 이렇게 찾는데 어머 어떡하면 좋아요. 오서방이 갑자기 눈이 띵. 이 여사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이걸 어떡하면 좋아. 저기 이 여사님 이렇게 나온 거예요. 괜히 눈이 해롱해롱해롱 띠용띠용 어머 왜 그러세요 이러다가 이 여사하고 오서방하고 어떻게 됐대요. 어쩜 좋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를 우리가 전문용어로 하는 게 있죠. 1번 불고기, 2번 불륜. 어머나, 불륜이 생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면 좋아. 이 여사하고 오서방하고 슬금슬금 손을 쭉 붙잡고 들어오네. 어머, 어머, 자기. 어머, 당신. 아, 이러고
들어왔거든요. 오서방이 제자리를 못 찾고요. 정신을 못 차리면은요. 요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되거든. 오가 똑바로 제정신을 딱 잡으면은요. 이오 요들이 정확하게 되거든요. 어머, 저 요들 언니가 별 얘기를 다 해. 세상에 평화방송에서 나와가지고 저게 무슨 소리야? 그러시잖아요. 정말 불륜하시면 안 돼요. 요들처럼 사시면 행복하거든요. 옷다 대고 정신을 해롱해롱 못 차리면 안 되잖아. 그죠? 이오, 이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요들이 잘 되려면, 그렇지. 오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요, 에이오오 하시면은 요들의 90%가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에이오오, 에이오오. 이게 바로 요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아? 레이띠오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에이오오. 이게 잘못되면요, 이렇게 돼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1번이 좋은지 2번이 좋은지 선택하세요. 1번. 줄줄줄줄 흐르는 요럴레이띠요 레이띠요 레이띠리리 이거 하고요. 줄줄줄줄 흐르는 요럴레이띠요 레이띠요 레이띠리리 몇 번이 좋으세요? 2번! 역시 천재세요.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보시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레이띠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부르시는 분 너무 많아요. 레이띠야, 레이띠야, 레이띠리리, 레이띠야, 레이띠리리.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레이띠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오만 잘하면, 오케이. 요들은 끝! 그렇죠. 그래서 레이띠오라는 이 요들 발성이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숲의 요들에 나오는 레이띠오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시간에 가르쳐드린 육법전서 있잖아요. 눈 작고 뺨 말리고 코평수 넓히고 인중 짧게 이빨 보이고 턱 당기고 이 노래할 때도 그냥 아니고요. 졸졸졸졸 흐르는 얼마나 이뻐. 졸졸졸졸 흐르는 에이씨. 기분 나쁘다 버려. 이러면 안 돼. 아셨죠? 웃으면서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하고 여러분 한번 하실게요. 졸졸졸졸 흐르는 와! 요럴레이띠 오레이띠 오레이뚜리리 와! 그 다음에는요. 산골짜기 찾아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1번 가, 2번 오? 오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레이띠오. 이것만 하면 요들이 됩니다. 이 요들이 바로 이오 요들이거든요. 이오 요들만 하면 요들 다 잘하실 수 있어요. 산골짜기 찾았어. 이렇게 노래하실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노래는요. 레이띠오로 쭉 가시거든요. 자,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레이띠오, 레이띠오, 레이띠오. 시작. 너무 잘했어요. 여기 보세요. 레이띠오 레이띠오 레이 뚜리리 뚜리리가 한번 나오는 거예요. 자, 뚜리리 이 뚜리리는 머리술일까요? 가슴술일까요? 아, 머슴이라고요? 머슴이 아니고 이거는요 머리소리예요. 뚜리리 머리소리로 가슴 머리 가슴 레이띠오 이거죠. 레이뚜리리 가슴하고 머리소리만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요들처럼 오케이. 가슴의 자리와 머리의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면 요들은 된다. 남의 집 가시면 안 돼요. 가슴소리가 올라가고 머리소리가 내려오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가르쳐드렸죠? 이오 정확하게 자기 자리만 지키면 행복하다고 그랬죠? 요들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 요들처럼 사세요. 자, 저 따라서 한 번 더. 저 한 번 부르고 여러 번 한 번 부르고 졸졸졸졸 흐르는 요로레이디 오레이디 오레이 뚜리리 오! 레이디오
골짜기 찾아서 요로레디오 레디오 레드리리 산골짜기 찾아서 레디오 우와 즐겁게 거닐면 요로레디오 레드리리 즐겁게 거닐면 요로레디오 레드리리 내 마음 항상 즐거워 요로 가 가사와 요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을 보니까는요 가사를 좀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제가 사진을 찍으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사진관 사장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영경 선생님 오래간만이시네. 자 환하게 웃어요. 환하게. 자 환하게 웃어요. 환하게 웃으래요. 환하게? 그렇지. 제가 장난기가 발동을 했거든요. 환하게 웃어라. 오케이. 이러고 앉아 있었거든요. 그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안 웃은 거예요. 환하게. 그런데 웃으면은요. 환하게라는 발음이 정확해져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환하게. 안 되죠. 환하게. 입술을 앞에 대세요. 자, 손바닥을 대시면요. 환하게. 바람이 나오시죠? 환하고 하가 둘 다 바람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환은 바람처럼 나오고요. 하는 김처럼 나와요. 이게 발음의 원리거든요. 왜냐하면 노래를 잘 부르려면 가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요. 요들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찬양하실 때 또 가요 부르실 때 똑같아요. 환하게 환하게 그러면 이렇게 할 거냐? 그게 아니죠. 환하게. 다 같이 시작. 환하게. 자, 노래를 부를 때는 가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들이 나오거든요. 레이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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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오리리 요로 레이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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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디오리리 이렇게 해서 요들이 끝나요. 이 노래는요. 가사 요들 가사 요들 가사 요들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뒤에 가서 요들이 쫙 나오는 건데 어쩜 좋아. 요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레이디오밖에 없잖아요. 자 레이디오 이거밖에 없어요. 시작 레이디오 이거예요. 너무 잘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조금 빨리 더 빨리 레이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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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요들이 되는 거거든요. 아셨죠?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줄줄줄줄 흐르는 요로 레이디오 레이디오 레이디오리리 산골짜기 찾아서 요로 레이디오 레이디오 레이디오리리 즐겁게 거닐면 요로 정확하게 하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 팁을 드릴게요. 악보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1번 자꾸 묻지 마라 2번 순표다. 아 저 이은경 선생은 맨날 이렇게 객관식으로 묻는구나. 이거를 순표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숨을 쉬어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 꼭 안 지키셔도 돼요. 이게 노래 부를 때 팁이거든요. 노래 부를 때 자꾸 숨을 껄떡껄떡 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보세요. 줄줄줄줄 흐르는 요로 레이디오 레이디오 레이디오리리 숨을 뭐하러 쉬어요? 거기 숨 안 쉬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악보에 순표가 그려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숨을 참을 수 있으면 끝까지 가보세요. 아셨죠? 줄줄줄줄 흐르는 요로 숨 안 쉬었는데도 죽었니 살았니 멀쩡하게 살았죠.
숨 안 쉬셔도 돼요. 아셨죠? 자, 한 가지 더 팁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아나운서 같은 소리가 들리나? 요게 뭐예요? 코죠. 자, 제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아나운서 같아요. 안 같죠? 그런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아나운서 같거든요. 바로 소리를 코에다 거는 거예요. 코 구멍이 있잖아요. 이 구멍 속에 또 구멍이 있거든요. 그 구멍을 뭐라고 할까요? 1번 O강, 2번 B강. 어쩌면 그렇게 잘해? 이 소리를 낼 때는요, B강을 울리세요. 약간 코맹맹한 듯한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면은요, 아나운서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졸졸졸졸 흐르는 노래를 할 때도요. 졸졸졸졸 흐르는 아이고 아이고 됐다 얘 됐다 얘 됐다. 졸졸졸졸 흐르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맨 마지막 레이디 오 레이디 오 레이디 오 레이디 오 레이디 오 레이디 오 천천히 하시니까 되시죠? 요거를 조금만 빨리 하면은요. 레이디 오 레이디 오 레이디 오 레이디 오 레이디 오 어머 안 웃으셨다. 웃으시면서 뺨 올리시고요. 아셨죠? 제가 요들 불러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자기 찾아서 요로 레이디 요레이디 요레이디 즐겁게 거닐면 요로 레이디.